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단원구 중앙대로 16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오늘도 새로 들어온 국민이들, 중대품 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이 입고 있어요. 미스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오늘도 자 새로 들어온 신상들 미스다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봐주세요. 꽃이 활짝 펴가지고 제 코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오늘 미스다육에 왔더니 여기에 예쁜 아이들이 세상에 제 코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푸베센스라는 아이인데요. 꽃을 이렇게 노랗게 피우고 있어요. 아주 풀분도 꽉 차있고 꽃도 많이 피고 요거 입장도 다져져서 물도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푸베센스 오늘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들어보면요. 요렇게 꽃이 많이 피어지고 있네요. 크, 예쁘죠. 꽃도 꽃이지만 요거 입장 좀 보세요. 자 요거 꽃이 다 폈다가 지더라도 요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는 푸베센스 오늘 미스다육에서 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제 코가요 지금도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좋은 수잣나의 여기에서 향기가 납니다. 자 8,000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노랗게 이렇게 꽃이 많이 폈습니다. 자 요거 너무 예쁘죠. 아주 자그마하게 꽃이 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꽃은 이 아이하고 살짝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아이가 더 노랗게 꽃이 피었죠. 네, 이 아이가 향기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로시다리아입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요. 와 세상에 요거 아이고 떼글떼글해요.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가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작은 얼굴들이 아주 떼글떼글 묻어 여기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요게 와 사이즈 이렇게 하면요. 자 요거 12cm 정도 됩니다. 로시다리아 가격 착해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룬데리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우 입장 작죠. 아주 그냥 여기 털이 보실복실 나 있고요. 꽃대를 요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새빨갛게 꽃이 피는 룬데리인데요. 오늘 14,000원에 요렇게 두수가 많고 꽃을 많이 피워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14,000원에 자 룬데리 올려보겠습니다.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요 꽃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꽃이 빨리 시들진 않아요. 상당히 오래 새빨갛게 피워주는 고른 아이입니다. 14,000원에 요거 데려가시면요 정말 잘 데려가시는 거예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두수들은 요렇게 육두를 가지고 있는 고른 아이입니다. 자 요거 아이고 세상에 동그랗게 다져지면서 보라톤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가격 착해요.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미인경 철화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아주 연두연두하게 물이 잘 다져져 있고요. 철화와 생얼이 요렇게 앞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미인경 철화 요 아이들요 만원입니다. 세상에 오렌지색이 너무 예쁘죠. 거기에다가 연두 아주 노란색 고루고루 색감이 잘 들어가 있는 미인경 철화 이 아이들은 만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져져서 색감이 참 예뻐요. 여기는 슈퍼노바라고 해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자 꽃을 요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네요. 아주 요거 빨긋빨긋한 게 다 꽃대입니다. 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칠복수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핑크보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옆에 아가들을 다 달고 있는 그런 칠복수 요거는 예전 다육이에요. 근데 아가들이요 요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다 달고 있어요. 미스다육의 요 칠복수가 상당히 요거 자 예쁜 효자입니다. 요즘 요 칠복수 보기 힘들어요. 근데 미스 대표님 어디 가서 요 칠복수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다육이에요. 자 환엽으로 생겼고요 아주 예뻐요. 자 이 아이 칠복수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옥연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세상에 옥연이 요 물드는거 좀 보세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떼글떼글 묵었고요. 목질화는 요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옥연이에요. 가격 1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물이 드니까 요렇게 물이 들죠. 요거는요. 분재처럼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미스다육의 요 옥연이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옥연이 얼마나 오래도록 묵었으면 요런 색으로 될까요? 자 요거 1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작품 가겠습니다.
요게 옥연이에요. 자, 너무 예쁘죠? 요거요, 작품이에요, 작품. 자, 요거. 산딸기처럼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든 아이인데, 자, 요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고객님이 요게 너무 예쁘다고, 자, 요거 하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요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런 게두 개가 있었거든요. 두개 있었는데, 자, 하나가요, 시집 갔어요. 어우, 세상에. 요거 작품이에요. 옥연입니다. 자, 요 아이 필요하시면 또뭐 문자 주세요. 아르제이입니다. 요거는 대품이에요. 자, 가격은 여기에 1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17cm 분이 작을 정도로 바깥으로 요렇게 나갔습니다. 세상에,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자,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핑크 타져지면 정말 예쁜 아르제인데, 오늘 미스다육에 요 두수 많은 아이 하나, 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대품이고요.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한 19cm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 15,000원이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르제입니다. 대품입니다. 샹그릴라입니다. 자, 두수가 아주 떼글떼글 예쁘죠? 이름표를 빼보겠습니다. 요 자구 달린 거. 자,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샹그릴라. 요것도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쪽으로 왔어요. 원종 라라라는 아이고요. 자, 군생인데요. 가격은 26,000원인데.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입장이 환엽으로 생겼어요. 아주 세상에 요거. 어허 세상에. 제가 손으로 봐도 자, 손이 작을 정도로 요렇게 큰 사이즈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자, 요거 원종 라라 군생 사이즈가요. 너무 좋습니다. 빛감도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2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전체 사이즈는 요렇게 하면 한 19cm. 자, 19cm에서 20cm 정도 되는 원종 라라 26,000원에 자, 이 아이 올려보겠습니다. 부용이에요. 와, 색감 예쁘다. 세상에, 만 원짜리 요 부용인데요. 요 색감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들었는지. 세상에, 아주 따뜻하게 생기고 복실복실하게 생겼어요. 목대가 상당히 실해요. 요거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앞으로 데리고 올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 좀 보세요. 예쁘죠? 여기도 아주 색감이 예쁘게 잘 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만 원이고요. 또 6,000원짜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만 원짜리. 요거 제가 사이즈 한번 재고 또 6,000원짜리도 보여드릴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만 원이고요. 요기에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6,000원입니다. 자, 목대 있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들도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 6,000원짜리는 요렇게 물이 들었죠. 만 원짜리는 요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우, 너무 예뻐요. 자, 여기 백운무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자, 미스다육의 백운무를 상당히 많이 판매했는데요. 자, 요거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살짝 담고 갈게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담아볼게요. 아주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아주 뽀얗게 되어 있어요. 요거 15cm 풀분이에요. 자, 꽃이 너무 예쁘죠? 자, 만 원인데요. 요거 두개 있어요. 얼른 데려가세요. 요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름표 있는 대로 갈게요. 벨타나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자, 수영은 요렇게.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고요. 살구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요거, 요렇게. 입장이 상당히 짤막하고 단단하고요. 두수 많죠? 요런 아이들 두수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새빨갛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물이 들었네요. 자, 벨타나입니다. 12,000원입니다. 제스타 유아이는 10,000원이에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우, 세상에. 자줏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아가들 정말 많이 달려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빛감 예쁘게 물잘 들었죠. 자, 이 아이는 제스타입니다. 덴트라 잼이에요.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잘 다져져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잼금이, 덴트라 잼금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근데 여기 있는 덴트라 잼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네요. 난십자성이에요. 가격은 6,000원인데요. 자, 입장이요. 요렇게 예뻐요. 아우, 세상에. 요거 살짝 목대들이 있어갖고 깊이 있는 그런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빛감이 너무 예쁘죠? 절 쳐다보는 것처럼 아주 미소로 활짝 짓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콜로라타가 요거 6,000원이래요. 아주 사두군생인데요. 세상에. 요 손톱 끝이 아주 포수가 예쁘게 생겼죠? 깨끗하고요. 아주 맑은 그런 핑크 톤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요거 아주 떼글떼글 무근아입니다. 콜로라타 6,000원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다크오팔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가격대 나가죠. 세상에 펄 좀 보세요. 하얗게 아주 전체적으로 자 눈을 홀딱 뒤집어 쓴 아이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드는 다크오팔이에요.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이클립스인데요. 만원이에요. 세상에 젤리바로 물을 들어가지고 쫀득쫀득하게 생겼네요. 요거는 14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롱기시마입니다. 가격 12,000원이에요.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은 롱기시마. 세상에 두수 상당히 많죠. 요렇게 입장 뒷면에도 아주 새빨갛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고요. 보통 요거 보면은 다 4, 5두 정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뭐 5두, 6두 이런 아이들은 뭐 7두까지도 하고요. 자, 두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4두짜리가 제일 두수 작은 아이입니다. 자,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샤룰로주. 요 아이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주 떼글떼글 묵어서 참 예쁜 샤룰로주. 요 아이도 오늘 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예쁘죠. 레인스타라고 해요.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별처럼 아주 손톱구출 요렇게 새빨갛게 콕 찍었고요.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얼굴들을 여기 풀분에 아주 가득 메울 정도로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생겼는데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자, 요거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스노우바니 8,000원이에요. 자, 요거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오두를 가지고 있고 오두를 가지고 있고 자, 옅은 보라톤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8,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라즈아가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새빨갛게 자 물이 잘 들어가고요. 오, 사이즈는 이렇게만 15cm. 자, 1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15cm보다도 더 커요. 가격 14,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헤라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헤라. 자, 이 아이들도 3두 가지고 있어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요렇게 자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요러면서 점점 핑크톤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자, 요 헤라 가격 만원씩 해서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3두. 자, 3두 군생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요거 맵이나 4,000원이래요. 자, 데려가고 싶네요. 요거 진짜 예쁘죠.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요거 작은 소형분에 심으면 너무 예쁘겠네. 자, 두 개만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4,000원 착합니다, 가격. 블랙 마디바, 요거는 만원이에요. 이 블랙 마디바는요, 살짝살짝 돌기도 들어가 있고, 살짝 꼬부라져 있어요. 자, 프릴도 살짝 들어가 있고, 자, 곰보처럼 요렇게 돌기를 달고 있는 블랙 마디바. 요 아이는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요게 있는, 자, 염자의 종류들이에요. 정말 많아요. 염자의 종류들이. 세상에 노랗고 빨갛고 아주 그냥 총 천연색으로 이렇게 물이 다져지게 물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입고를 했습니다. 이 골드코인 염자는요. 자,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 대표님,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찾으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요거 탐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 골드코인은요. 자, 물량이 많이 없어요. 자, 이 아이가요, 지금 농장에도 딸릴 만큼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인데, 자, 여러분들이 계속 찾으셔서 요거를 또 데리고 오셨는데, 몇 개 못 데리고 오셨어요. 두 개, 네 개, 여섯 개. 자, 이렇게 일곱 개 정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 얼른 데려가세요. 요거는 물량이 없습니다. 8,000원이에요. 노랗게 물이 들고요. 탑레드 염자는요, 요거는 있습니다. 자, 8,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8,000원인데, 입장 전체가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 세상에 단풍 든 아이보다도 더 새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윤기는 반질반질 하고요. 자, 하나 들어보면 목대가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거,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입장이 짤막하고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니까요. 자, 요 아이 키워보고 싶다 할 만큼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아이. 오늘 새로 요 아이가 입고한 아이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무지개 염자입니다. 요 아이도 8,000원이에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 무지개 염자 자 너무너무 좋아하죠. 염자의 종류들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오늘도 미스 다육에서 요 무지개 염자 요렇게 또 입고를 했습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8,000원이고요. 자 색감이 입장 전체에 한 가지 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여러 가지 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꽃핀 아이처럼 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탐내드는 새빨갛게 물이 들지만 요게 있는 무지개 염자는 무지개 색으로 물이 들어서 더
예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이예요.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자 8,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꽃피는 염자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입이 떡 부러집니다. 이렇게 많은 꽃피는 염자를 오늘 미스 대표님 또 새로 입고를 했는데요. 자, 요건 물건 해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으면 없다고 하기가 너무너무 죄송스럽죠. 자, 미스 대표님 시간 내에서 오늘 염자를요, 이렇게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목대가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날 만큼, 자, 요거, 자, 꽃피는 염자. 라인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근데 가격 상당히 착합니다. 12,000원에 자 요렇게 올려주셨어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덕양 갈매기 세상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유아인 만원이고요. 자 유아인은 다져지고 묵을수록 살짝 외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인데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요렇게 여러 색을 보여주는 유아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가격은 만원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그런 꽃분홍색으로 자 물이 든 아이죠. 세상에 와 핑크색도 아주 진한 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자 요거 살짝살짝 요렇게 다져질수록 외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덕양 갈매기 만원입니다. 그동안 못 사신 분들요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까라솔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자 까라솔 대품이고요. 또 중품 이상하는 아이 두 가지가 오늘 또 입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노랗게 자 물 잘 들었어요. 라인이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사이즈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자 손이 상당히 큰데 자 뼘으로 봐도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목대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요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사이즈도 또 자로 한번 정확하게 재봐 드리겠습니다. 자 유아이가요 요즘 자 지금부터 까라솔이 점점 예뻐지는 그런 계절인데 오늘도 세상에 까라솔만 보면 다 키우고 싶은 그런 아이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베란다에 갖다 놓을 자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자리가 꽉 차 있다가도 또 이 예쁜 아이들 보면 가슴이 콩당거려서 또 어찌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해가 갑니다. 오늘도 미스 대표님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이즈 재볼게요. 30cm가 넘습니다. 이런 아이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12,000원짜리 까라솔 한번 봐주세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두수 많고 사이즈 큰 까라솔이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저도 너무너무 예뻐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저희 집에도 요 까라솔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까라솔로 왔습니다. 만원짜리 까라솔로 왔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예쁜 까라솔을 또 데리고 오셨네요. 자 여기 자구 나오는 거 좀 보세요. 떼글떼글 아주 쌍둥이가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예쁜 까라솔이 오늘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앞쪽에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쁜 까라솔이 또 오늘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가 만원입니다. 예쁘죠.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아이가 요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요렇게 물이 듭니다. 예쁘죠. 여러분들 베란다에 갖다 놓을 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자 요거 요렇게 예쁜 까라솔 보면 또 가슴이 쿵당거리지 않을 만큼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나왔는데요. 세상에 제가 봐도 자 설레입니다. 자 봄이에요. 예쁜 꽃구경. 자 요거 까라솔로 하세요.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만원이고요. 요렇게 사이즈가 큰 요 까라솔 요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자 요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터치미입니다. 터치미 요거 12,000원이에요. 아우 오늘 빨간 애들이 정말 많죠. 세상에 가을이에요. 가을 단풍 같아요. 사이즈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 미스다육의 터치미가 8,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것도 목대가 있어가지고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 터치미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요쪽에 있는 아이도 하나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종류들도 많고 사이즈별로 가격대별로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 있는 터치미 요거는 12,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목대 보면은요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요거는 12,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터치미입니다.
블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아주 떼글떼글 묵었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두가 넘어요. 10두가. 이렇게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블루 아이 오늘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예쁘죠? 흑장미입니다. 이 아이도 만 원이에요. 자, 12,000원씩 이렇게 판매했어요. 요거 오늘 대표님이 가격 내려주신 거예요.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예쁘죠? 흑장미. 자, 만 원 할인가.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골든 그레이트라는 아이예요. 가격 만 원입니다. 자, 요거 손톱끝이 검붉게 콕 찍었고요. 이두로 떼글떼글 다져져 있고요. 자, 외두자리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무지개 여신 있어요. 만 원입니다. 자, 펄감 잘 들어가 있죠? 두수 예뻐요. 자, 요렇게 많은 무지개 여신 요거요. 가격대 나갑니다. 자, 요 사이즈 다 만원 넘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아이모라 손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허브 잎을 만지면 그게 아주 부드럽고 예쁘죠. 그런데 만지는 느낌도 좋아요. 그런데 요 아이가 바로 허브 입장을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모양도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아주 부들부들하고 예뻐요. 세상에. 제가 요거 어우, 요렇게 내 향기를 맡아보니까요. 어우, 진짜, 식물의 요 다육이의 색감하고 그 향이 나는데요. 오늘 미스 다육에서 요 이름이요. 참, 다육이의 이름들이 참, 어려운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근데 이름은 아이모라 손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읽으라 그래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아이모라 손 요 아이는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집시입니다. 떼글떼글 묵었어요. 요렇게 환엽으로 생겼어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런데도 자구를 달고 있는 집시. 자, 요 아이는 만원이에요. 만원입니다. 만원. 예쁘죠? 자, 얼마나 오래 묵었냐, 얼마나 예쁜 목대를 가졌냐, 두수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들 다르죠. 그런데 미스다육의 요 집시 나무예요. 나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 만원에. 자, 요 아이 강추드리겠습니다. 로사로아 요거 3만원이고요.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두수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뻐요. 요 아이는 로사로아입니다. 요거는 가격대 나가는 아이예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 아이는 일본 원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5,000원이고요. 사이즈를 보면은 요렇게, 자, 2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오드리 페어 요 아이도 2만원이고요. 꼬불꼬불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 2만원에 오드리 페어라고 합니다. 패트리시아 8,000원이에요. 아우, 색감 예쁘죠. 3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사이즈를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풀분이 터질 것 같습니다. 13cm 정도 됩니다. 8,000원이에요. 펜지 8,000원입니다. 자, 펜지 8,000원. 요렇게. 자,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저스투스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자, 물이 들면요. 요렇게 물이 들고요. 꽃은 요렇게 작은 핑크 꽃으로 피는 저스투스. 요 아이 6,000원입니다.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이 아이는 만원이고요. 지금은 꽃이 다 이렇게 폈다가요. 졌어요. 자,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테이로사라고 해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요거 손톱끝이 아주 예쁩니다. 테이로사. 이 아이는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리틀 미시 백금이에요. 가격은 15,000원인데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20cm가 넘습니다. 20cm가 넘는데 입장이 아주 예쁘고 입장 끝에가 요거 무늬가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얕은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자, 리틀 미시 백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요. 요거 입장 끝에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폈네요. 요 아이. 작품 구감용이 있어요. 거북이 등이에요. 거북이 등. 자, 요렇게 예쁜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원구 중앙대로 16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미스 다육이에요. 한번 놀러 오세요.
와, 이렇게 해서 미스 다육의 새로 들어온 국민이 중대품들, 그리고 염자 시리즈들, 이렇게 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